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원소 12번 마그네슘의 모습을 이제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원소 주기율표 1000배에서 2만 배까지의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은 150만 배까지 성공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일단은 원소 신주기율표, 신원소 주기율표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서 자세히 보면 마그네슘의 표면을 살펴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광학 지금 현재 만 배로 보고 있는 거죠. 특이하게 생긴 게 보이는데요. 번개처럼 보이는 이런 뭔가 신경세포 조직처럼 또는 산산풀이 그리고 세포 조직 같은 것이 이렇게 뻗어가는 것이 보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혈관 계열 또는 신경세포 조직을 복구하는데 빠르게 복구시키는데 마그네슘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실제로 살펴보니까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더군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연구하면 뇌세포나 신경세포, 혈관세포, 시신경세포 등 줄기세포를 빠르게 복구시키는데 마그네슘이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광학 만배, 2만배, 1000배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네, 여긴 1000배고 2000배. 보통 이제 1000배에서 2000배 사이에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이 조직 세포를 보면 네, 이거는 광학 제일 나노 광학 현미경 이제 1000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 자세히 보이는 그 알갱이들은 이제 불순물들인데 특이하게 이제 마그네슘 표면에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과정에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저건 외부적으로 좀 빠르게 뭔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특이하죠. 처음엔 저는 기생충인 줄 알았어요. 네, 기생충은 아니더군요. 광물질이에요. 아주 미세한 염기서열 같은 이렇게 유전공학에서 우리 보통 단백질 서열할 때 DNA 구조 있잖아요. 그거 보는 것처럼 그런 아주 미세한 조직구조, 미네랄 조직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를 보는데 원소보다 작은 저 입자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원자라고 봐야 되나? 근데 원자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저거를 미세한 밀입자, 광물 조직을 보류할 때 좀 특이한 저 원소 속에 있는 물질을 보죠. 네, 지금 이거는 이제 광학 만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기생충 같아 보이지만 기생충이 아니에요. 광물질입니다. 물론 저게 요새는 이제 광물질과 미세한 생물체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구역이 많아요. 정말 그 애매모호한 창조작품의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물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광물. 이거는 두 가지를 다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예, 고구마 줄기, 뿌리세포, 줄기세포 뭐 그런 것처럼 빠르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마그네슘이 빠르게 뭔가를 복구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지금 줄기, 지금 진해같이 보이죠? 진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기생충도 아니에요. 네, 광물질인데 광물질 속에 무슨 세포 조직이라고 말한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요. 네, 저기 있는 알갱이들이 보이죠? 이제 광학 2만 배입니다. 지금 2만 배로 갔는데 작게 보이는 게 있죠? 저걸 뭘로 불러야 되는가? 네, 마그네슘 표면, 이건 이제 실제 마그네슘을 구성하는 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마그네슘 원자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원자만 있느냐? 색깔별로 조금씩 다른 게 보이죠? 저건 무엇이냐면 다른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뭐 동위원소 같이 뭐 그런 개념이냐? 그것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걸
정확한 정의를 부르기 애매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실히 강물 입자라는 게 보이죠? 끊어져 있습니다. 마디마다 다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는 광물질이 맞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전자기장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끊어져 있지만 붙어 있어요. 아주 재미있죠? 마그네슘이 저런 역할을 한다. 굉장한 아이디어를 지금 주는 겁니다. 마그네슘 속에서 저런 광물질이 저렇게 순식간에 달라붙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뻗어가게 만든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건 연구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원소 줄기표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